자, 여러분들 오늘 가볼 집은요, 인천 만수동의 흑산도 홍탁이라는 곳을 가볼 겁니다. 월요일하고 목요일 홍어를 잡는 날이라고 하고요. 직접 삭히는 집. 저는 국산 홍어 한상 요거 1인 5만원짜리 요거 2인분 주문을 해봤습니다. 찜을 주문했고요. 자, 와, 김치 때깔한 모습. 와. 홍어 꼬리 있는 쪽 자리고요. 꼬리 날개 있는 쪽. 그리고 이건 비장. 이건 홍어 볼살. 이거는 홍어 애. 한번 시원하게 먹을 콩나물이랑 이렇게까지 나오고 장 초장하고 이 새우젓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저도 이제 홍어를 많이 먹으러 다니면서 뭐 애나 뭐 코 이런 거는 굉장히 많이 먹어봤는데 뭐 비장, 볼살 이런 거는 사실 좀 처음 봐요. 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그중에 먼저 이 볼살, 이거는 삭히지 않은 생홍어래요. 이거를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장님 추천이 기름소금장에 살짝 찍어 먹으면 맛이 좋다고 하니까. 삭힌 홍어 살에 비해서 그 물기가 조금 더 있어가지고 그냥 일반 회 느낌인데 살짝 좀 호밀거림은 좀 있어요. 삭혔을 때 홍어의 그 약간 찰진 쫀득한 식감, 그런 느낌보다는 좀 호밀거림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좀 이 비장, 이게 좀 기대가 됩니다. 요거는 소간이랑 좀 약간 비슷한 식감이에요. 근데 소간을 드셨을 때 약간 그 피 느낌에 살짝 피비린 느낌이 조금은 있는데 요거는 그런 건 없고 뭐 특유의 아직까지 그 삭힌 풍미나 이런 건 없어요. 신선한 품목이다 보니까. 자, 그리고 이거 정말 제가 기대되는 것 중에 하나, 일단 이 오돌뼈 부위가 보이는 이 오돌뼈 부위가 보이는 이 저 날개 꼬리 쪽 이 부분인데, 고춧가루 소금을 살짝 붙여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어우, 삭힌 농도도 진짜 마음에 들고, 이거 완전 내 스타일인데 이거. 와, 대박. 요거 진짜 내 스타일. 이츠 마이 스타일. 역시 난 삭힌 게 좋아요. 요거는 좀 신선한 품목이고, 이건 좀 삭힌 건데. 와. 오독한 뼈 느낌이 싫으시면 요거 꼬리살 이것도 좋아하실 것 같고. 어우, 잘 삭힌 것 같은데 이제. 일단 삭힌 거는 좀 마음에 듭니다. 맛있게 잘 삭은 느낌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인천 왔으니까
인천 소송주 막걸리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사사. 오. 아, 막걸리 맛있다 이거. 아, 꼬리는 저 요거. 오, 맛있겠다. 그리고 이건 뭐 제가 자주 먹은 애인데 확실히 생애입니다. 생애 얼리지 않은 거. 아이고. 여매 꼬신 그. 아. 와 진짜 이건. 애는 맨날 마시는 것 같아요. 아, 내 키만큼 부산당한 게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홍어가 제가 잘 삭겠다는 말은 막 엄청 독하게 많이 삭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 굉장히 맛있게 잘 삭힌 느낌이에요 이게. 어, 쏴쏴쏴. 자, 여러분들 삼합이 나왔습니다. 홍어는 국내산 좋은 숙성을 하셨다고 하고요. 김치 역시 직접 담으신 김치 같아요. 좀 아까 하나 먹어봤는데 시원한 맛이 좀 나더라고요. 그냥 젓갈 짭짤함도 좀 느껴지고. 자, 그리고 고기는 좀 단가를 맞추기 위함도 있지만 이건 좀 수입을 좀 사용을 하신대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삼합으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월 동안 나오는 퇴직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퇴직금이 안 나오는 거지. 걔를 뭘? 내가 나오지. 네? 그럼 3개월 뒤에 잘리면 나오지. 김치가 색깔에 비해서 그렇게 맛이 엄청 확 강하고 그러진 않아요. 조금 뭐랄까? 그 묵힌 묵직함이 이 묵혔다는 그 익었다는 김치의 그 묵직한 느낌이 뭐 엄청 꽉 그 깊고 그러진 않고 살짝 얕으면서 좀 시원한 느낌의 김치예요. 홍어, 이 홍어 같은 경우는 좋은 숙성을 시킨 홍어다 보니까 이거는 좀 맛있게 드시려면 좀 오래 씹으셔야 돼요. 씹을수록 뒤에 와요. 아, 이거 마음에 든다. 아. 하. 오. 이 집 추천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저는 입에 개인적으로 좀 잘 맞네요. 삼합을 또 하나 싸서 사실 삼합보다는 홍어 자체만 먹는 걸 좋아하는데 항상 추천하지만 초보자분들한테 추천해드릴 만한 메뉴 중에 뭐 부침도 있지만 삼합도 괜찮습니다. 쏴쏴쏴.
또 오래 씹으지 않아. 아. 자, 여기다가 활용 점점 고추냉이, 생 고추냉이를. 자, 홍어의 고추냉이다. 응? 아, 오래 씹을수록 사케 향이 더 나고 맛있는 건 알겠는데 씹다 보면 너무 삼키고 싶어져 이게. 아, 그리고 이거는 이제 흑산도산은 아닙니다. 흑산도산은 아니고 이제 국내산, 국내산 오거든요. 서해나 이제 이런 데 잡혀서 한 번씩 이제 목포에서 이제 올라오고, 예. 국내산인데 흑산도산은 아님을 미리 좀 알려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야, 뭐 사와도 좋지만 고기는 고기대로만 한번 따로 김치 한번 먹어볼게요. 고기는 찐 느낌처럼 김이 올라오게 해서 부드러움이 있는데 실죽에 약간 조금 돼지 그 향이 조금 나. 좀 아쉽습니다. 홍어. 홍어는 진짜 이런 미나리에도 한번 먹어볼게요. 시원하게. 그리고 아까 고추냉이 제가 좀 먹었는데 댓글 중에 이렇게 고추냉이 한 번씩 먹어도 달라고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네. 거기가 맞들어서 이렇게. 와. 와. 비염 있으신 분들 오세요. 오세요. 비염 있으신 분들 오세요. 코빵. 고추냉이 때문에 뚫리고 홍어 때문에 뚫리고. 그리고 여러분들, 홍어가 확실히 맛이 다 똑같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기 것도 다릅니다. 제가 목포에서 먹었던 금메달 홍어집 그것도 달랐고 부산에서 먹었던 그 집은 약간 살짝 퓨전식으로 해가지고 했던 그 홍어 그것도 약간 맛이 좀 달랐고요. 이건 역시도 좀 다릅니다. 세 집이 정말 맛 차이가 극명하게 나요. 이건 좀 더 물기가 조금 더 느껴지고 촉촉하면서 좀 부드러워요, 홍어가 더. 그런데 삭힌 느낌은 은은하게 해가지고 씹을수록 귀에 딱 와요. 약하지 않게 씹을수록 조금씩 강하게 들어오면서 저는 이 집 홍어 굉장히 좀 만족스럽습니다. 요건 조금 돼지고기는 조금 그렇고 좀 그렇고 김치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저의 기호에서는 조금 약간 좀 묵직함이 좀 덜해서 아쉬운데 홍어 하나만큼은 정말 이 집은 제 개인적인 기호로 정말 만족스러운 그런 스타일이에요. 날개 뼈 있는 부분. 아. 자, 그럼 이제 혹시 매니아분들 보시면은 이 코는 왜 안 나오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원래 코를 주세요. 근데 이 홍어가 금어기가 끝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금어기가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애나 이런 부분은 나오는데 코는 살짝 숙성을 시켜야 돼요. 오래 아니고 조금 좀 숙성을 시켜야 되는데
그 기간 내에 지금 금어기 때 홍어가 안 들어와서 지금은 코가 없으시대요. 근데 한 일주일 정도 후부터는 코도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 좀 참고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홍어가 얼마 안 남았는데 여기도 맛있는데 홍어. 아, 떨어져가는 게 좀 아쉽네요. 이번에는 부추에 싸서 이렇게. 이번엔 부추 있으니까 초장 살짝 찍어볼까요, 여러분들? 자, 부추 살짝 부추. 아유, 초장 많이 시켰다. 홍어탕. 와. 아, 어, 근데 이거는 홍어탕이 홍어 특유의 막 확 시원한 그런 느낌보다 약간 구수한 청국장 느낌? 어, 그런 느낌이 좀 더 나는 것 같은데요? 밥이랑 먹으면 굉장히 맛있을 것 같아요. 아, 어, 살 있는 부분은 확실히 아, 시원하게 좀 쏘는 게 좀 있네요. 아, 홍어 탕은 홍어 잘 못 드신 분들도 어느 정도 드실 수 있을 정도로 맛이 괜찮아요. 삭힌 풍미가 엄청 확 많이 나지 않고 찜이 나왔습니다. 아, 역시 홍어 찜이죠. 아, 날개살 해가지고. 야. 오, 야, 그렇지. 나는 이 비주얼로 그랬지. 어. 자, 찍어서. 어. 와. 와, 이거지. 혓바닥 핫한 이 느낌. 어. 와, 막걸리 한잔 해야겠네. 야, 야, 죽여준다, 이거 진짜. 아. 와. 쏴다다. 아. 와. 야, 이거는 초보자분들 드시면 진짜 와. 와. 와, 이 뼈 특히 이 뼈 있잖아요, 찜에 있는 뼈 이거 오독오독 씹어 드시면 또 이것도 별미입니다. 잘 씹혀요.
와. 이거지, 튀김. 네, 저희 튀김이요. 이게 정말 여러분들 홍어 튀김이 찐만큼 강하거든요. 자, 그리고 튀김. 얼마 전에 제가 홍어 전 먹었죠. 근데 튀김, 요것도 무시 못합니다. 이거 뜨거워. 아, 뜨거워. 아, 어우, 뜨거운 거 뒤에는 그, 어우, 혀 어때? 와. 아, 근데 튀긴 거는 찐보다 이상하게 요거는 좀 순한 것 같은데 느낌이. 아, 막걸리가 들어가니까 삭힌 느낌이 좀 죽어 들어가지고 시키려고 넣었더니 아 정말 여러분들 저는 진짜 좀 만족스러웠어요. 이 저온 숙성이라는 홍어 요거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고 매력이 있습니다. 확실히 여러분들 이 저온 숙성을 하면은 특유의 처음 고기가 나왔을 때 삭힌 풍미 이게 확 먼저 코로 오는 게 아니라 그 느낌이 별로 없어요. 코를 이렇게 딱 때리는 암모니아 향이 고기 밖으로 해가지고 나오는 향이 별로 없고 여러분들이 입에 넣고 처음에 한두 번 씹었을 때는 어? 뭐야 이게 삭힌 거 맞아?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씹을수록 은은하게 톡 쏘는 향부터 해가지고 매콤한 풍미가 뒤로 올라오거든요. 이게 너무 기분 좋아요. 홍어 매니아인 제가 먹기에 오늘 굉장히 홍어 자체는 정말 훌륭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또 저온 숙성의 이런 장점이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상온에서 숙성을 시킨 거는 일단 고기 밖으로 향이 굉장히 많이 나요. 그리고 탁 처음에 씹자마자 삭힌 향이 팍 올라오고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반대되는 저온 숙성의 느낌 저는 좀 굉장히 오늘 만족하고 맛있게 또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특히 촬영을 하면서 촬영하는 내내 표정에서 자꾸 웃음이 지어지는 게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점, 김치가 생각보다 이렇게 좀 아삭함은 좀 덜하고 이 물기가 살짝 조금 느껴지는 게 그리고 좀 깊은 묵직한 느낌이 조금 덜했던 게 좀 아쉽고 고기는 이제 수입산이다 보니까 살짝 그 향이 좀 나더라고요. 예. 향이 조금 나서 그게 좀 아쉬운 거 빼고는 전반적으로 오늘 좀 만족하고 홍어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추천할 만한 집이라고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 오늘 또 너무 맛있게 좀 잘 먹어본 것 같습니다. 자, 잡사의 홍어 투어 인천편.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편 홍어로 대해서 다른 지역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